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되게 확실히 받기 좋은 것 같습니다. 멀리 가는데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저희 세 식구도 맞았고요. 토리라고. 아. 네, 저희 잘 내려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잘 지내셨나요? 지난 2주간 동안의 소식들을 잘 보셨나요? 100일 성경 통독이 무사히 잘 마쳐졌고요. 그리고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1년 동안의 어떤 감사를 생각해보고 지난 10년 동안의 한수교회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한숲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가지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식 보시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11시에 봐요. 안녕. 이번 광고는 어떤 내용이죠? 이번 광고는 성찬예배 특별 성가대 지원자를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이번 10주년 기념예배 때 랜선 합창 아주 성공적이었죠? 네.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아쉬워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 제주까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가대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한숲교회 교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연락하셔야 하냐면은 김태원 목사님 아주 많이 바쁘십니다. 연락하시면 안 되고요. 제주에 있는 한가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7309-594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찬예배 특별 성가대를 지원해 주십시오. 바이! 안녕하십니까. 코소보에서 사역 중인 김동훈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코소보도 참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저희의 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 가정도 또 사역도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코소보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가정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 가정과 함께 교제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가정에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아이들의 교육이나 치료 여건을 저희들이 좀 마련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필요나 생일 축하라든지 또 소풍이라든지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장애인 사역의 일환으로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의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여건이 많이 없습니다. 공립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하나씩 개설하는 그런 장애인 특수학급 개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10개 도시에 10개 학급을 목표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세 번째 학급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또 학교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두 번째 사역은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저희가 참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는데 특히
특별히 그 가정들 중에서 장애 아이를 가진 가정이 있다면 저희가 또 접촉해서 그 가정들과 교제를 이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청소년센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또 저희가 기타를 가르친다든지 또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또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고 지나가면 첫 번째는 현지 교회 내에서 저희가 장애인 부서를 꾸려서 장애인 사역을 교회 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도 아무래도 아직 장애인 사역과 같은 특수 사역에 대해서는 정보나 또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회 내에서 장애인 사역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나 또 사역자들과 함께 장애인 사역을 위한 훈련 과정을 지금 세미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장애인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현지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가진 두 번째 계획은 저희가 수도 인근에 저희가 교회를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밀로쉐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밀로쉐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도시 전체에 1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데 기도처도 없어서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귀한 도시에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소보 교회가 함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소보는 교회가 아직 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적더라도 저희가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코소보 교회와 외국 선교사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소보는 정말 소외된 땅입니다. 유럽 내에 있지만 무슬림권이라는 이유로 사역자들이 참 적게 오고 있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땅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역자들과 와서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 저희 아내와 제가 건강 문제로 지금도 조금씩 회복 중에 있는데 저희 부부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아이들이 교육적인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믿음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1일 날 귀국한 이후에 2주간 자가 격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애들이 너무 심심한 관계로 관악산 연주대를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팔에서도 7개월간 격리 생활이었고 여기서도 격리를 한 관계로 다리 힘이 하나도 올라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 힘이 지금 다 풀려가지고 지금 많이 계단 오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저희들 뭐 아이들 작아진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비염이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고 뭐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네팔에서 교회 개척 사역인데요. 보통은 이제 네팔에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 땅을 빌리고 건물을 세워서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네팔에서는 지금도 병 고침이나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연 성장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가호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영접을 한 이후에 저희들 방법은 C2C라는 방법인데 Creation to Christ라는 방법, 창조부터 예수님까지의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 가지를 바로 가르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서 그가 그 배운 그대로 그 세신자가 또 불신자에 가서 관계가 깊은 사람들, 친구나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 세 가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또 교회 개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 주된 사역은 제자훈련인데 제자훈련에는 딱 하나만 정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진짜 주인이고 우리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것만 정말 훈련되면 놀랍도록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힌두인 그들이 여러 신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한 분 주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 하나만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일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일단 파핑 지역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호 교회인데 저희들이 3월 달 준비를 해서 4월부터 교회 개척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3일, 4일 앞두고 네팔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락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7개월간 계속해서 락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곧 이제 이 네팔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이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델 교회를 한 저희들이 이제 임상을 가지고 네팔의 다른 사역자들 또 그리고 리더들에게 저희들의 제자훈련 방식 그리고 전도 방식을 훈련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전역에 저희들이 정말 리더들에게 이 방식을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기도 제목은 지금 일단 당장은 네팔에 저희들이 10월 1일 날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 한 2,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간의 얘기로는 지금 한 두 달 안에 지금 10만 명, 12만 명이 지금 확진자인데 한 35만 명까지 한 두 달 안에 그렇게 도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동역자들과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7개월간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모임을 할 수 없으니 가장 큰 어려움이 사역자들의 생계입니다. 그들도 정말 엘리야를 먹이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1월 초에 다시 귀국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가서 다시 정말 잘 섬길 때에 저희들 건강을 특별히 좀 지켜주시고 지금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행기 편이 좀 나와야 됩니다. 비행편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한 관계로 항공사들이 다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좀 누그러져서 저희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을 또 교육개척 사역과 이 모델링, 제자훈련 모델링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